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입니다. 지난주에는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쪽이죠. 남호주 쪽에 애들레이드라는 지역에서 ISPS 한다 호주 여자 오픈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사실 LPGA에 편입된 이후로 다섯 번째 경기로 이제 펼쳐졌는데 장하나 선수가 막판에 정말 멋진 역전극을 펼치면서 10 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94년도 약 23년 전에 아니카 소렌스탐 선수가 첫 승을 거뒀던 곳이 그쪽이기도 하고, 또 캐리 앱 선수가 첫 출전을, 프로 첫 대회가 바로 이 애들레이드 골프클럽에서 벌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장하나 선수가 사실은 그 존재감이 1, 2, 3라운드까지는 잘 없었어요. 세계 랭킹이 좋은 선수들끼리 묶여서 브룩 헨더슨, 리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펼쳤는데, 거기에선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를 못하다가 마지막 라운드에 마지막에는 이제 노무라로 선수와 파이널주에서 경기를 펼쳤습니다. 후반에는 전반홀에는요 정말 좀 스코어가 거의 그 어떤 변화도 없이 오다가 후반에 접어들면서 정말 폭풍타를 몰아쳤는데, 정말 최고의 17번 홀에서의 이글 퍼팅도 기억에 남는 장면, 또 2017년도에 최고의 장면으로 남게 될것 같습니다. 장하나 선수의 그 스윙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철저하게 파스처에 의존하는 스윙입니다. 이 선수는 뭐 여기서 쫙 이런 동작이 있는 게 아니라 백스윙을 들었으면 숙인 상태의 몸의 회전만 그냥 가져가는 형태, 이렇게 그냥 회전으로만 공을 만드는 형태, 이런 스윙을 하는 선수가 이제 브룩 헨더슨과 장하나인데, 스윙을 할때 굉장히 메커니즘이 단순하죠. 뭐 여기서 탁 이게 와서 치고 돌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백스윙을 한 후에 이렇게 머리를 회전하는 이 각도로 몸을 돌린다. 그래서 돌리고 그 파스처 형태만 옆으로 유지해주게 되면 공이 똑바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선수들은 스윙을 하고 치고 나서 피니쉬를 하면서 이런 형태로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주어지는데요. 장하나 선수는 그냥 그 파스처만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샷을 하기 때문에 어떤 힘의 손실이라든지 스피드의 손실,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골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골프 스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파스처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에 대해서, 그뭐그둘 중에 어떤 게더 중요하냐면 저는 타이밍인데, 일단은 파스처는 스윙이 일관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나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 몸의 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내가 공을 칠때 탑볼이나 뒷땅이 난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면, 아 맞아, 이명 프로가 숙였으면 그냥 옆으로, 이렇게 내가 숙인 상태로 옆으로 돌리래, 그럼 공은 맞을 거래 라고 말했던 것처럼 세게 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백스윙 쭉 여러분 백스윙대로 하고 옆으로 돌리는 형태, 이런 형태의 스윙을 해주시면 처음에는 공이 약간씩은 우측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릴리스까지 그거에 맞는 정도 바로 보낼 수 있는 릴리스를 조금만 더 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스윙 만들 수 있으니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